일단은 갑각선암 정말로 20대부터 40대까지 많이 걸려요. 물론 일반암도 많이 넣으시면 좋겠지만 유사암이죠. 갑기경제 대장염막내암 정말 많이 걸려요.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외감으로 축소가 되어 있다는 거죠. 그런데 보험회사 아니 그 위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소외감은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과다하게 판매가 되면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적당히 예전처럼 일반암의 50% 혹은 일반암의 20%로 축소해서 판매를 해라. 지금은 너무 과다 경쟁이 되어 있다.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지만 조만간 판매가 일단은 많은 부분이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저 보호망이 함께하는 각 회사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휘르륵 뿅. 자, 여기 보시면요. 일단은 유사암 혹은 소외감이죠.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유사암, 갑기경제대장염막내암 그리고 소외감 요런 부분들이 각 회사별 가성비 추천해 드릴 건데요. 일단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A땡땡 생명. A땡땡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. 왜냐? 일단은 여기 대놓고 있으니까. 일단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요. 보험료도 가장 저렴하지만 일단은 고지상이 좀 까다롭다. 그래서 고지상이 까다롭고 인수 자체가 좀 어렵다. 하지만 반면에 일단 가장 저렴한 건 맞다. 40세까지는 얼마요? 40세까지는 7천에 가입이 8천에 가입이 되고요. 50세까지는 7천. 50세 넘으면 일단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. 그래서 8천까지, 40세까지 가능하다. 요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엣지생명. 엣지생명 같은 경우는 1대1로 가입이 가능하다. 4천만 원. 4천만 원 이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러한 장점이 있고요. 또한 지금, DY. 요런 세 회사는 지금 이제 1대1로 가입이 되죠. 업계 누적은 9천. 위에, 흥국생명은 7천. 위에 업계 누적은 안 봐요. 그렇기 때문에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일반암을 일단은 4천만 원 갱신형하고 비갱신형 4천만 원 하다가 10년 뒤에 갱신형 일반암을 삭제하고요. 유사암만 가져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. 그리고 지금 시그니처 암보험이죠. 한화생명. 지금 0대20. 일반암 필요 없이요. 유사암만 아무래도 2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로 2천만 원 누적을 안 보고 가입이 가능하다.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과거, 현재, 에셋이죠. 네, 미래셋. 일단은 2천만 원 누적이 없고요. 보험료가 저렴하다. 자, 미래셋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누적도 안 보지만 사망했을 때 책임 준비금, 즉 납입한 보험료를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게큰 장점이 있다. 이런 부분들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,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